여 한형주서 200 한형주에게 보낸 편지. 백은 문훈이 천하 담사 상취 연할. 백, 즉 200이죠. 나는 듣자훈이 천하 담사, 천하를 담론하는 선비들이 상취 연할. 서로 상자 모을 취자죠. 서로 모여서 말하기를 생 불용 봉 만호 후요. 태어나서 만호 후에 봉의 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원 일식 한 형주라 하니 다만 원컨대 한번 형주 자사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니 하영인지 경모일지어차오.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경모하여. 이 경자는 경행항지라는 시경에 있는 말인데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보고 사모하기를 일지어차오. 한결같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기, 불, 이, 주공지, 풍으로 궁, 토악지사하야 사해내 후준으로 분주이 귀지하야 1등 용문이면 즉 성가 10배야. 이는 어쩌면 주공의 풍도로서 몸소 포토악발이죠. 포토악발을 했던 것. 즉 주공의 풍도로서 포토악발, 즉 훌륭한 선비가 나타났다고 하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토하기도 하고 토하고서 가서 모셔오고 머리를 감다가 선비가 나타났다고 하면 머리를 움켜쥔 채 가서 모셔왔다고 하죠. 그것의 일을 몸소 실천하여 해내의 호준으로 하여금 달려와서, 해내라는 것은 사방에 온 세상에 호걸과 준걸이 호준이죠. 호걸과 준걸들로 하여금 분주의 귀자야 달려와 기의하여 1등 용문이면 한번 용문에 오르면 성가 10배야. 성가가 10배나 되게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가는 성은 성명, 이름이고 명성이고 가는 값어치지요. 소위 용반 봉일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용이 설이고 봉황이 나는 듯한 선비들이, 아주 뛰어난 선비들이 개욕수 수명 정가어 군우라. 다 수명 명분을 거둬들이고 값을 정한다. 즉 군우한테서 값을 인정받고 명예를 거둬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우 불이 부귀 교지하고 한천이 홀지면 군우께서 부귀하다고 해서 교만하게 대하고 한천하다고 해서 홀대하지 않으신다면 즉 삼천지 중에 유 모수하리니 그 삼천명 중에 모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즉 많은 사람들 중에 모수처럼 자천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자신이 바로 자기란 얘기죠. 사, 백, 득, 영탈이 출이 즉기 인원 이리라. 백으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자가 이게 송곳자로 영자니까요. 송곳이 빠져나와. 송곳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송곳자로채 나오게 되는 것이니, 즉기 인원이라 곧 그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백은 농서 포위로 유락 초한이라 저는
농서의 포의, 포의라는 것은 이게 평민의 복장이죠. 포의로서 유락, 초한이라 초나라와 한나라 지방에 유락하였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15에 호 검술하야 15살에 검술을 좋아하여 편간 제후하고, 이 간자는 구할 간자요. 여러 치후들에게 두루두루 등용되기를 요구했고, 30에 성 문장하야 30살쯤 되어서 문장이 완성되어 역저 경상하니. 차례로 경상들을 방문하였으니. 이 저자는 다다를 저자네요. 수장 불만 칠척이나 이 심웅 만불아. 비록 크기는, 즉 신장은 칠척이 채 되지 못하지만 심웅은, 마음은 장부 중에서도 웅, 쟁웅을 가린다. 즉 장부 중에서도 으뜸이 됩니다. 개 왕공 대인이 허여 기의하니 차 준왕 심적이라 안감 풀진어 군호제야. 그리하여 왕공과 대인들이 모두 기계와 의기를 허락하였으니, 이는 지난날의 심적입니다. 어찌 감히 군우에게 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군우 제작이 모 신명하고, 군우의 제작하심이, 즉 글을 쓰심이 모 신명하고, 신명에 비견디고, 덕행이 동천지하며, 덕행은 또 천지를 감동시키며, 필참 좋아하고, 필법이 그 조화에 참여할 만하고, 아주 극도로 띄워주는 말이죠. 학구 천인하니 학문은 하늘과 천도와 인도를 연구하였으니, 행원 개장 심안하야, 행자는 바라건대 행자죠. 바라건대 개장 심안하여 마음과 얼굴을 활짝 열고 펴서 불이 장읍 견거하고 장읍을 거절하지 마시고, 길게 읊조리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필약 첩지 고연하며 종지 청담이면 반드시 성대한 연회로서 접대하며, 종지 청담이면 마음껏 청담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청일시 만원을 의마 가대리라. 청컨대 하루에 만자의 글을 시험한다 하더라도, 의마, 말에 기대어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금 천하 이 군후로 위 문장지 사명과 인물지 권영하야, 이제 천하에서는 군후로서, 즉 당신으로서 위 문장지 사명과 문장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인물지 권영하야 인물의 권영, 인물을 알아보는 저울이 되었다라고 하여서, 일경 품제면 변작 가사하니, 한번 품제니까 평가죠. 평가를 거친다면 곧 좋은 선비가 될 것이니, 금 군후 하서 계전 영척지지하야, 이제 군후께서 계단 앞에 있는 영척, 즉 좁은 공간이죠, 한자 남짓한 땅을 아껴서 불사 백 양미 토기하야 격앙 청운야, 200으로 하여금, 즉 나로 하여금 양미 토기하야,
눈썹을 치켜올리고 기운을 토하여서 청운의 뜻을 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허락해달라는 얘기죠. 석의 왕자사 위예주하야 미하고의 옛적에 왕자사라는 분이 예주자사가 되어서 미하고의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에 즉벽 순자명하고 곧바로 순자명을 벽하고 벽은 불을 벽자예요. 초빙할 벽자요. 기하거의 우벽 공문거 하며 이미 수레에서 내려오심에 또 공문거를 불러드렸으며 산도 자 기주하야 산도라는 사람은 기주자사가 되었을 적에 견발 30여인하야 호귀 시중 상서하니 선대 소미요. 견자도 밝힐 견자고 뽑을 별자죠. 밝혀 30여인을 뽑아서 혹은 시중으로 만들었고 혹은 상서가 되게 하였으니 선대 소미의 선대의 아름다운 바고 이 군후역 일천 엄협률하야 입이 비서랑하고 군후께서도 또한 한번그 엄협률을 추천하셔서 입이 비서랑하고 비서랑이 되게끔 하셨고 중간에 최종지 방습조 여흔 허영지도 혹이 제명 견지하고 혹이 청백 견상하니 또 중간에 최종지라든지 방습조라든지 여흔이라든지 허영 같은 무리들은 혹 재주로 알려지게 하고 혹은 명예로 알려지게 하셔서 혹은 재주와 혹은 명망으로 인정을 받고 혹은 청렴 결백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추천을 한 분들이 있다 이거죠. 백, 매, 관기, 함은, 무궁하야, 충의 분발이라, 제가 매번 그들이 함은 은혜를 머금고, 즉,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무궁하야, 몸을 어루만져서, 즉, 몸을 잘 가다듬어서, 충의 분발이라, 충성과 충의심이 분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02차 감격하야 제가 이로써 감격을 하여 지 군후 추 적심어 재현 복중하니 군후께서 적심 즉 충심이죠. 충심을 여러 현인들의 뱃속에 밀어 넣었으니 소위 불귀타인하고 그 넣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니 소위 불귀 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원위신 국사하노니 원컨대 몸을 맡기어 나라의 선비가 되고자 하노니 당 금난 유용이면 감효 미구하리라. 만일 금난에 쓰여짐이 있게 된다면 급한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저 자신이 한번 쓰여진다면 감히 미구 하찮은 몸이라도 바치오리다. 차 인비요순이면 수능 진선이리요. 또 사람이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분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선을 다하겠습니까? 백이 모유 주회기 안능 자긍 이리오마는 백은 200이죠. 나는 모유 꾀와 주획 괴책이 어찌 능히 자랑할 만 하겠습니까마는
지어 제작하여 하는 제작 글을 짓는 데 이르러서는 적성 건축하니 권과 축을 쌓아 놓았으니 즉 많은 그 결과가 있으니 즉 욕진예 시청이나 공주충 속이 불합되니라. 군우께 보여드려, 군우의 시청을 더럽히고자 하나. 극도로 겸사로 쓴 말이네요. 진예 시청이니까. 티끌진짜 더럽을 예자니까. 조충, 이 조자는 아로새길 조자지만은 아로새기는 벌레니까 파먹는 거죠. 봄벌레요. 존벌레의 속이라서, 즉 하찮은 것이라서 대인의 안목에 부합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약사관추유인된 만일 꼴을 베고 나무하는 천한 사람의 글이나마 보아주신다면 사자는 줄사자니까 은혜를 준다는 얘기죠. 한번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청급 지필하고 겸지 서인이면 청컨대 나에게 지필을 내려주시고 종이와 붓을 내려주시고 겸하여 글을 정서할 서사를 주십시오. 연후에 퇴소 한헌하야 그런 다음에 물러서서 한가롭고 한가로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들어앉아 선사 정상하리니 글을 잘 지어서 정서하여 올리겠습니다. 서청평 결록이 장가어 설변지문이라 행여 청평과 결록이 청평은 그 원나라의 그 구천이라는 분이 있었던 명검이고요. 결록은 이게 바로 화씨지벽이라 했던 그 구슬이지요. 그것이 설촉과 변화의 문화에서 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행추하류하야 대개 장식을 규 군후 도지하소서. 부디 하류를 미루어 크게 장려하고 꾸며주는 길을 대개 장식이죠. 크게 열고 장려하고 꾸며주는 것을 군후 도지하소서. 군후께서는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백이문훈이 천하담사상취연월생부룡봉 만호후유탄원일식한형주라하니하령인지 경무이일지어차오 기불이주공지풍으로 궁토악지사야 사해내후준으로 분주이귀지하야 일등용문이면 즉성가십배야 소이 용반 봉일지사가 개욕 수명 정가어 군후이라
훈후불이 부귀 교지하고 한천이 불지즉 삼천지 중에 유무수하리님 사백으로 득영탈이 줄이면 즉히 인원이리라. 백은 농서 포위로 유락 초하니러 시부에 호검술 하야 편간 제후하고 삼십의 성분장하야 역적 경상하님 수창 불만 칠척이 신웅장부라 개왕공 대인이 허여 기의하니 차춘왕 심적이라 안감 불진어 군후제야. 군후 제작이 모신명하고 덕행이 동천지하며 필참조하하고 학구천인하니 행원개장심안하야 불이장읍견거하고 필약 첩지 고연하며 종지 청담이면 청일시 만원을 의마가대리라 금천하 이군후로 위문장지 사명밤 인물지 권형하여 일경품제면 변작가사님 이금군후 하석계전영척지지하야 불사백양미토기하야 격앙청운냐암 서계 왕자 사이 위에 주하야 미하고예 즉벽순자 명하고 기하고예 우벽국문거하며 산도자 기주하야 견발 삼시여인하야 호귀시중상선이 선대소미요 이군후 역일천엄협률하야 이비비서랑하고 중간 최종지 방습조 여흔 허영지도의 혹이재명 견지하고 혹이청백 견상하니 백매관 기함은 부궁하야 충의 분발이라 백이 2차 감벽하야 지군후 추척심어 재현복중하님 소이 불귀타인허구 이원 위신 국사하누니 당금난 유용이면 감효미구하리라.
차인 비유순이면 수능 진선이리요마는 폐기 무유 주회기 안능 작은가 지어 제작하얀 적성 헌축하니 즉 욕진예 시청이나 공수 초충수기 불합대인이라 약사관 추윤된 정급지필하고 겸지서인년 후에 퇴소 한헌하야 선사 증상허리니 서청평 결루기 장가어 설변지문이럼 행추하류하야 대개 장식을 요군후 토지하소서.